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과 관련해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 시위를 주도한 걸로 알려진 어버이연합 전 간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당초 오후 4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에서 등장한 표적 시위를 주도해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오전에 추 씨의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 씨는 끝내 검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추 씨를 다시 불러 당시 박 시장에 대해 공격을 벌인 배경에 국정원의 사주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국정원에 대한 직접 수사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대한 검찰 수사도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댓글부대 운영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검찰은 내일 민전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 전 3차장의 조사는 바로 위 상관인 원전원장의 소환 조사로 이어지고 다시 그 윗선인 청와대 등으로 향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입니다. 검찰은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가짜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과 팀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